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의 전수점검을 추진합니다. 도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 등 점검에 나섭니다. 경기 청년 개비어 2기에 참여하는 청년 300명이 활동을 본격 시작합니다. 이는 청년들의 도전과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5주간 스스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. 김동연 지사는 끊임없이 도전하라며 응원했습니다.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을 8월 중 마칠 계획입니다.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장애인에게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수령자 2,000명을 선정해 순차 지급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중인 근로소득자 2만 9천여 명의 급여 압류를 추진합니다. 기존에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하며 체납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경기도가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직 문화나 관행을 깼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